예, 오늘은 조직 시민 행동 지난번 나간 부분에서 조직 시민 행동의 결정 요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발생 근원은 개인의 성향적 결정 요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이 조직 시민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성향적인 측면을 보면 일단 호감성이란 부분이 높은 사람이어야 된다. 호감성은 사람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고 대인관계가 원만한 성격. 역시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은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성실성이라는 요인은 모든 조직에서 다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고 선발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할수 있죠. 이 성실성은 신뢰롭고 믿음직하며 정확하고 규칙을 잘 준수하는 성격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 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성격이 높은 사람을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경력 지향성은 낮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야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 조직 시민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다. 특히 더 좋은 직장을 추구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의 이직 조건이 나오면 직장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충성심은 낮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경력 지향성은 낮은 사람이다. 나머지 호감성, 성실성, 성취동기는 높은 사람이고, 경력 지향성은 낮은 사람이 조직 시민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수 있어요. 조직 시민 행동의 결정 요인으로 상황적 결정 요인을 살펴보면, 일단 조직 공정성의 세 가지 공정성,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대인 공정성인데, 여기서 이 실선으로 된 것과 점선으로 된 것이 있죠. 실선의 굵기가 큰 것일수록 아마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정성 세 가지 중에서는 대인 공정성이 역시 가장 높게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분배 공정성은 좀 결정 요인이긴 한데 영향력은 좀 작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만족에서 보면, 자기 부서의 상사에 대해서 만족하면 역시 조직 시민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승진 만족이라는 것은 본인이 승진할 때 잘, 제대할 때 승진을 하게 되면 역시 조직에 대한 시민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죠. 조직 몰입에서는 정서적 몰입이 특히 영향력이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 공정성과 상사 만족, 승진 만족, 정서적 몰입 등이 이 조직 시민행동의 결정력이 높다라고 할수 있고요. 이 조직 시민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조직일수록 그 많이 조직 시민행동을 보이는 구성원들이 많을수록 조직은 더 활기차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성과 그다음에 성과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조직 시민행동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참고 자료로 정리해 본 내용인데요. 이 조직의
중요한 다섯 가지 성격을 얘기한 사람이 바로 코스타 앤 맥크리레라는 사람인데, 연구자들인데, 빅5라고 해서 다섯 가지의 성격 요인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이 조직의 입사를 위해서는 이 다섯 가지 성격 요인들을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영향력이 가장 많은 그런 성격 요인으로 다섯 가지, 즉 신경증 성향, 외향성, 그다음에 개방성, 그다음에 호감성, 그다음에 성실성입니다. 이 다섯 가지 척도에 한 가지 성격 요인을 플러스해서 빅6를 얘기한 학자들도 있어요. 그 연구자가 바로 이제 이기범 교수라고 하는 지금 캐나다에 있는 캘거리 대학 심리학과에 재직 중인 이기범 교수라는 분이 그 어니스트라고 하는 H팩터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국내에도 잘 알려진 연구자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제그 대학 후배이기도 한데요. 이 다섯 가지 요인 외에 중요한 조직에서 꼭 살펴봐야 할 성격 요인으로 어니스티라는 거를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증적인 성향이라는 것은 정서적 불안정, 낮은 좌절, 인내 능력. 그래서 이 A씨는 예측하기 힘든 변덕장애인가, 아니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람인가 하는 부분을 측정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외향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인간 상호작용의 선호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느냐, 그리고 신체적 활동 수준도 왕성하게 나타나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픈니스, 개방성입니다. 경험의 적극적인 추구, 호기심, 그리고 풍부한 정서. 호기심이 많고 영리한가, 아니면 배우려하지 않고 어리석은가 하는 부분을 측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호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타인에 대한 신뢰와 불신, 또 이타적이냐, 또 용서적이냐 하는 측면을 또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실성, 자기 동기 부여, 근면함, 목표 지향적. 이 성실성이라는 것은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조직 시민 행동에도 영향력 있는 그런 성격 요인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모든 조직에서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성격 특성이에요. 성실성은 뭐 어디 가나 항상 강조가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성격 요인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다라는 측면입니다. 이렇게 성격의 5요인 모형이라는 것을 조직에서 반드시 파악해야 될그 신입사원 선발 때이 다섯 가지 성격 요인에 대한 그 인성검사에 포함시켜줘야 할 성격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성격이 나는 어떤가 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직 시민 행동과 관련된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다 정리를 했고요. 이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심리적 계약이라는 겁니다. 심리적 계약. 심리적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사에, 기업에 입사할 때, 그냥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뭐, 비밀 유지를, 약속하고, 여러 가지 회사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이렇게 일을 하겠다 들어와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문서화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별도로 이 심리적 계약이라는 것은 조직, 즉 기업과 그 종업원 간의 심리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계약이라는 것이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별 종업원과 조직 간의 교환 관계로서 공식적 문서에 의한 계약이 아닌 묵시적 계약이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도장 찍은 계약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근로계약서는 여러 가지 이제 조항들이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서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인데, 조직과 개인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간의 의무에 대한 종업원의 지각이에요. 아, 회사가 이런 정도는 해주겠지. 역시 조직도, 우리 회사에 입사한 구성원이라면, 사원이라면, 이런 정도는 해줄 거야 라는 서로 간의 기대가 있어요. 그죠? 종업원은 조직에 대한 자신들의 의무뿐만 아니라 조직이 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무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온 이상 이런 정도는 해줘야겠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조직도 이렇게 나한테 대우를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종업원은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는 것에 대한 교환 조건으로 조직이 나의 어떤 직업 안정성, 나를 함부로 자르지 못하고 또 승진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믿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심리적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심리적 계약이라는 것은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는 그런 기대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회사도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징적인 점을 보면 미래지향적인 거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일하면, 그죠? 미래지향적이다. 그리고 계약 조건에 대해서 양자의 동일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만 그렇게 믿고 기대를 하는 거지, 똑같이 서로가 똑같은 생각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뭐, 구성원이, 종업원이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회사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회사 역시, 종업원들 각자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이 서로 간에 딱 그렇게 일치하지는 않는 거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약 조건은 변하게 돼 있다. 아무래도 환경이 변하면 또 역시 조직의 상황도 변하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상황적인 변화에 따라서 조직의 변화도 있게 되고 또 개인들도 역시 여러 가지 변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계약 조건은 변하게 마련이다라는 심리적 계약 부분에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적 계약의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거래적 계약이고, 두 번째가 관계적 계약이에요. 뭐, 거래적 계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단기적인 기간에 지속되는 경제적 내용들의 교환에 대한 계약이다. 경제적 내용.
그래서 범위가 협소하고 관찰자도 계약 내용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다. 그리고 쌍방 간의 일치도가 높게 나타난다. 뭐, 기본적으로 조직은 높은 임금을 지급해주고 수행에 근거한 임금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또 개인은 이직하기 전에 사전에 예고를 한다. 아, 나 사표를 내겠다라는 것을 보통 한달 전에 이제 얘기를 조직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뭐 오늘 사표 내면서 저 내일부로 회사 관두겠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한달 전에 사직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는 게 인사부서에서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들은 또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조직에서 생각하는 기본적인 계약 조건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적 계약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기간 동안에 지속되는 경제적 내용 및 조직에 대한 애착, 그리고 충성심 등과 같은 사회 정서적 내용들에 대한 교환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 정서적 내용들의 교환을 포함하는 계약이 바로 관계적 계약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범위가 상당히 넓겠죠, 아무래도. 또 당사자들의 어떤 주관적인 기대에 의존하기 때문에 제3자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회사와 그 구성원 간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 간의 일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뭐 조직은 고용 안정을 해주고 경력 개발을 해주는 걸로 개인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또 개인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충성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다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보통 이제 거래적 계약이 초기에 형성되면 관계적 계약으로 진전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심리적 계약의 성질을 루소라는 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심리적 계약이 거래적 계약에서 관계적 계약에 이르는 연속선상에 존재한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거래적 계약과 관계적 계약, 양극단에 놓여 있는 이 거래적 계약과 관계적 계약의 연속선상에서 이 심리적 계약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소외가 되는 경우, 내가 회사로부터 소외를 받고 있다. 내가 소외당하고 있다. 이 관계적 계약이 높은 쪽은 난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조직 몰입이 높다라는 거겠죠. 열심히 몰입하고 있다. 몰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소외에 가까워지면 반사회적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뭐 폭력이나 협박이나 태만, 반항, 저항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친사회적 행동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회사의 몰입도가 높은 성실성, 운동정신, 예의 바름, 시민 덕목, 이타주의. 이런, 조직 시민 행동에서도 언급됐던 요소들. 친사회적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올라간다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거래적 계약과 관계적 계약의 중간 정도 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무관심한 사회 행동이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직에 순종한다. 뭐 특별히
반항하거나 또 특별히 막 친사회적 행동을 하진 않지만 조직이 가는 대로 이끄는 방향대로 그냥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문제는 이 심리적 계약에 대한 위반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기죠. 심리적 계약에 위반이 발생했을 때. 그 위반의 정의라는 것은 상대방이 심리적 계약으로 약속했던 정도에서. 그러니까 조직은 구성원들한테 이 정도는 해주겠지. 그다음에 그 구성원들은 조직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 정도의 대우는 해줄 거야라고 생각했던 정도. 그를 그 부분에서 이행한 정도의 차이에 대한 지각입니다. 아, 그 정도. 그죠? 약속을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있을 거예요. 믿는 정도죠. 근데 실제로 벌어진, 실행된 정도가 달라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차이가 발생하고 그 차이에 대한 지각으로 인해서 심리적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깨지는 것은 아니고 이제 위반하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위반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걸 보니까 조직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한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회사에 입사할 때는 뭐 특히 대기업일수록 그런 입사할 때 기대가 커지죠. 아, 내가 무슨 무슨 그룹에 입사했으니까 연봉도 많이 받고 사회적인 대우도 받고 그런 기대감이 클 거예요. 그죠? 근데 막상 들어와 보니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의 60%가 입사 2년 이내에 심리적 계약의 위반을 경험하더라. 내가 무슨 무슨 그룹에 무슨 무슨 회사에 입사해서 내가 정말 이제 내 꿈을 펼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와서 하는 일 자체가 뭐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리고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복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별로 잘 실행이 안 된다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근데 입사 초기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너무 구성원들이 기대를 크게 갖게 됩니다. 이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에 사실은 위반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신이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있으면 위반이 일어날 가능성도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전략에 따라서 조직도 변화를 합니다. 이 조직 변화가 당연히 일어나죠. 외부 환경이 바뀌고 또 내부 사정이 바뀌면 경영 전략도 바뀌죠. 그렇게 바뀌게 되면 조직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직의 변화로 인한 새로운 심리적 계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빨리빨리 지각을 하고, 지금 외부 환경이 너무 사회 경제적 여건이 안 좋구나. 그렇게 되면 우리 회사도 영향을 받겠지. 그러면 우리 회사도 많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라고 인정하면 본인들의 기대도 낮아지고 그에 따라서 그런 달라진 조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용하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죠. 계약 내용이 점점 불명확해지고 뭐 경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그리고 변화 주기도 빨라진다라는 그래서 이러한 그 환경에서는 심리적 계약에 대한 내용도 본인이 지각했던 대로만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뭐 조직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 이런 심리적 위반의 결과가 거래적 계약의 증가로 나타나요. 자꾸 금전적인 이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 이번에 성과급은 제대로 나올까? 회사가 많이 어렵다는데 이번에 성과급이 없는 게 아닐까? 뭐 월급은 제때제때 잘 나오겠지?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죠? 야, 올해 작년 말에 올해는 뭐 직원들한테 몇 퍼센트에 뭘 주겠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지켜질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자꾸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거래적 계약에 대한 부분이 자꾸 증가하고 관계적 계약에 대해서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사회 정서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금전적 이득에 대해서는 관심이 자꾸 커지는 반면에 사회 정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자꾸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회사가 나를 안 자른다 그랬는데 이번에 구조조정이 있다는데 내가 무사히 회사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하게 되겠죠. 그죠? 하여튼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심리적 계약은 물론 사람마다 그 구성원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입사할 때뭐 수석으로 내가 입사했다든가 아주 좋은 성적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인정을 받고 입사했다든가 뭐 하여튼 그런 조직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또 조직에서 기대하는 바가 큰 만큼 심리적 계약도 굉장히 크게 지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들어와서 보니까 막상 그런 부분들이 별로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실망도 크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신뢰의 발전 단계를 보면 우선 처음에는 머릿속으로 막 계산을 하겠죠. 계산 기반 신뢰가 처음엔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계산 기반의 어떤 신뢰가 지식 기반 신뢰로 어느 정도 이동을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되고 아는 것들이 많아지겠죠. 회사를 다니는 연수가 늘어남으로써. 그러면서 이제 동일시 기반의 신뢰로 조직을 이해하는 폭이 커지면 그만큼 조직에 대한 동일시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커져야 되는 거죠. 그 동일시 기반 신뢰로 점점 발전해 가는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심리적 계약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다 이루어져 있는 거고, 특히 이제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위반에 대한 반응이라는 게또몇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위반의 유형. 우선 파기라는 것은 뭐 무능력 그리고 무의지와 불일치한 파기와 불일치한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도 회사에서 볼때내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럼 무능력한 걸로 회사에서는 자꾸 야, 이 친구 능력이 좀 좋을 줄 알았는데 별로였는데 뭐 본인도 열심히 일하면 다될줄 알았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업무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본인들의 그런 내용들이
능력이 있다고 자신감이 넘쳤던 부분이 사라지겠죠. 그러면서 이런 심리적 계약에 대한 위반이 나타나는 거예요. 파기와 불일치하는 성향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직이나 종업원들이 이런 심리적 위반이 발생했을 때 이런 문제들에서 이제 주로 위반이 나타나는 거죠. 교육 및 개발. 회사 입장에서 보면, 야, 저 친구 뭐 교육시킬 필요 있어? 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거나 시키더라도 약속한 대로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서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런 교육도 받고 이런 연수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입사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교육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벌써 뭐이 회사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네. 뭐 이런 문제가 나타나겠죠. 그다음에 보상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급여는 어차피 들어올 때 정해져서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그 외에 다른 혜택이나 보너스에서 원래 약속한 것과 실제 지급이 되는 것이 달라요. 그러면 이것 또한 위반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겠죠. 뭐 회사가 승진 그 연한을 딱딱 정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뭐 2년, 3년, 3년 하면 뭐 부장에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승진이나 진급 계획이 약속한 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것 또한 아주 굉장히 큰 위반이 나타나는 거예요. 직업 안정. 뭐 직업 안정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은 당연히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온 이상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안 잘릴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 회사가 어려우니까 구조조정을 해야 돼라고 해서 감축 발표를 하게 되면 갑자기 내가 일하던 부서가 사라진다든가 내가 일하고 있는 직무를 없애버린다든가 이러면 이건 이제 직업 안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기죠. 뭐 대기 발령이 난다든가 그다음 피드백. 피드백과 수행에 대한 검토가 약속한 것과 비교할 때 부적절하다. 뭐 내가 일을 했는데 일한 결과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피드백이 잘안 나와, 안 이루어져요. 별 말도 없어요. 답답하죠.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될수 있는 거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전문 지식이라는 스타일, 명성에 대한 고용주의 말이 거짓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내가 들어올 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회사의 경영자가 그 신입사원들한테 얘기했던 부분들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당연히 위반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아주 이거는 더, 뭐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그런 거예요. 그죠? 이제 회사를 못 믿게 되는. 이런 위반의 유형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위반에 대한 이제 반응이 이제 중요한 문제로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아, 우선 반응의 이제 결정 요인으로 세 가지 정도의 요인이 있어요. 심리적 개항의 유형, 위반의 정도에 대한 지각, 위반에 대한 CEO의 직접적 책임 지각 여부. 이세 가지 요인이 그 반응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래적 계약의 위반은 관계적 계약의 위반보다 격한 감정을 덜 일으킨다. 이건 참, 무슨 얘기냐 하면,
거래적 계약의 위반이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기본적으로 내가 받을 보상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죠. 근데 관계적 계약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이 회사가 나를 믿어주고 내가 회사를 믿느냐 하는 그런 신뢰에 대한 부분이 깨지는 거예요. 거래적 계약에 위반하면 뭐 회사 상황이 달라지고 조직이 어려워지면 다 같이 어떻게 보면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관계적 계약에 대한 위반이 생기면 내가 나를 회사가 신뢰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수 있죠. 그죠? 그래서 격한 감정이 오히려 관계적 계약에 위반해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래적 계약이 덜 격한 감정을 일으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위반의 정도가 클수록 중대한 위반일수록, 그죠? 심리적 상처가 당연히 크고 회복이 어렵겠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이 나한테 닥쳤을 때, 야, 조직에서 나를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준다더니 전혀 그런 게 없어? 라고 생각하면 위반의 정도가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정말 중대한 위반이면, 그죠? 앞에 위반의 유형들을 봤잖아요. 그 위반 중에서도 아주 그 위반이 아주 중요한 요소에 대한 위반이면 심리적 상처도 크고 회복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그 다음에 CEO가 직접적인 책임을 정말 지느냐, 그 책임의 원천이 근본이 CEO에게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발적 의도적으로 위반했다고 지각할수록, CEO가 이건 일부러 이런 거야. 의도적으로 이렇게 심리적 계약을 위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상처가 크고, 신뢰 회복도 어렵겠죠. 이거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로, 회사의 대표자가, CEO가, 이런 계약의 위반에,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위반을 했다라고 종업원들이 느낀다면, 이건 뭐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건 뭐, 끝났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뭐, 누구한테, 상사한테, 다른 임원한테 얘기해봐야 CEO가 그런 건데, 어떻게 그거를 돌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뢰 회복 자체가 어려운 상황까지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은 몇 가지 단계로 나타나는데, 우선 이제 자기 목소리. 자기 목소리. 스스로가 어떻게든 뭐 그런 외 계약, 심리적 계약을 좀 되돌리려는, 회복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단계라고 볼수 있고, 침묵은 어떻게 보면 그냥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일단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퇴각을 하고 후퇴를 하는 거예요. 예, 회피 행동 같은 것들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정말 거의 막바지에 다가가게 되면 이도 저도 안 되니까 파괴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회사에 뭔가 피해를 입히는 그런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그리고 마지막에 퇴거. 뭐 조직을 떠나는 수밖에 없죠. 야, 이제 더 이상 회사에 어떤 희망을 갖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됐다. 내가 회사를 떠나야지.
라고 스스로가 회사를 그만두는 거죠. 이 반응의 이제 단계를 한번 쭉 각각 살펴보면, 연속적인 반응이 나타나는데, 우선 일단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자기 목소리. 위반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그러니까 회사에 일단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상사한테도 얘기를 하겠죠. 내가 입사할 때 회사가 이런 거 저런 거 해주는 걸로 나는 알고 들어왔는데, 이런 거 저런 거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다. 이거 점점 회사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표시하고 뭔가 계약을 원 상태로 돌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나한테 이런 거 저런 거 해줄 거라고 믿었던 부분을 다시 좀 회복시키는 쪽으로 기대를 자꾸 해보고 노력을 해보는 거죠. 회사의 인사부서에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한번 요청도 해보고 물어도 보고 이제 그런 상태로 자기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침묵할 수밖에 없다. 그죠? 와, 내가 이런 거 저런 거다 이제 한번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건 순종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에 몰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아, 그래?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이거지. 그래? 그럼 나도 더 이상 회사에 대해서 마음을 접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조직에 몰입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후퇴 행동, 퇴각이라고 하는 행동들이 나타나요. 그냥 수동적으로 일도 그냥 대충대충 하고 또 태만 슬슬 꾀도 부리고 또 책임지지 않으려는 책임 회피 행동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그런 몰입도가 낮아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딴 회사를 자꾸 생각해보고 이직하려는 생각도 들겠죠. 그렇게도 해보고 이제 마지막에 다다르게 되면 이제 파괴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회사에 피해를 주는. 뭐 회사 물건을 슬쩍슬쩍 가져간다든가, 회사 용품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위협도 해보고, 또 업무 방해도 다른 직원들이 하는 일을 또 방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용주에게 보복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믿게 된 거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 이반의 주범. 이런 거 저런 거 된다 그랬잖아.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나한테 그렇게 회사를 믿게끔 만든 뭐 주로 인사 부서에 해당되겠죠. 주범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살해할 수 있다. 이건 정말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되겠죠. 이거는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다다르면 이러한 행동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뭐 보기 드문 경우겠지만. 그리고 이제 퇴거예요. 뭐 이도 저도 안 되고 정말 또 이런 파괴 행동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조직을 스스로 떠나거나 또 조직이 자신을 해고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아무래도 파괴 행동이 일어나면 당연히 잘리는 그 경우가 생기겠죠. 근데 어쨌든 그 회사에 더 이상 머물러 있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스스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회사가 바뀌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그 말이 예전부터 있어
했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가 싫으면 본인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심리적 계약 내용까지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조직에 대한 태도와 행동과 관련된 내용. 우리가 지난주에 2시간에 걸쳐서 살펴봤던 내용들, 태도와 관련된 변인들, 그다음에 조직 공정성, 조직 시민 행동, 그리고 심리적 계약까지 이런 내용들이 조직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고 행동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 코너에 반드시 좀 올려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